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어깨 삼각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예쁜 어깨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동작 내내 등이 굽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주세요. 정확한 동작과 자극점에 집중하세요. 덤벨을 드는 높이가 어깨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첫 번째 운동인데요. 저희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일단은 다리는 11자로 만들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양손을 이제 들어 올릴 거예요. 양손을 옆으로 사이드로 들어 올릴 텐데 보통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앞으로. 살짝 구부려 볼게요. 한 1cm에서 2cm 정도를 구부려 주시고 이 상태로 할 거예요. 여기서 다운, 업. 네, 좋아요. 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근육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쪽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쪽 아닐까요? 삼각근. 삼각근. 네, 삼각근인데 삼각근도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지금 중앙, 우리가 중앙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중삼각근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삼각근. 중삼각근 위주로 쓰는 거고 일단은 양손을 올리는 범위는 내 어깨보다 조금 더 아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승모근의 힘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승모근의 힘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어깨보다 살짝 아래. 한번 해볼게요. 네, 내렸다가 들어 올려줄게요. 마시고 이때 손등은 천장을 바라볼 텐데 손에 너무 힘 많이 안 주셔도 돼요. 편안하게 그냥 어깨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중삼각근 위주로 내가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정확한 자세를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좋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잡아드릴게요. 이제 아까 배운 대로 한번 선유 씨가 먼저 해볼게요. 네. 약간 아까 배웠던 거에서 빠진 게 있어요, 지금. 팔꿈치. 팔꿈치 좀 더 구부려도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어깨를 조금 벗어나 보이거든요? 이렇게 드는 각도를 어깨 아래로 해서 가볼게요. 지금 여기 힘 좀 들어오는 거 느껴져요? 네네네. 손에 힘 살짝 풀고 복부에도 힘 쫙 주시고 네, 잘하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힘이 좀 잘 안 들어오는 부위라든지 양쪽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이쪽이 조금 안 들어오기는 한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거울을 보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좀 맞춰서 이렇게 삐뚤지 않게 딱 정렬을 맞춰서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한 세트 한번 해볼게요. 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아요.